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전이백서는 한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관목과 교목이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요즘은 사실은 좀 한자가 어려운 한자 말이어서 이렇게 순우리말로 풀어서 쓰는 낱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아직도 책에는 이런 낱말들이 나오고 또 가끔 쓰기도 합니다. 두 개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관목이고 어느 것이 교목이냐? 그렇죠. 관목과 교목.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풀었으면 큰 키나무와 떨기나무다. 큰 키나무는 키가 크다는 이제 높은 그런 나무가 되겠죠. 떨기라는 것은 어떻게 이게 소복히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모양이다. 그러면 키가 작다는 이제 그렇게 되겠죠. 작은 키나무라는 말은 없는 모양입니다. 자, 관목과 교목은 서로 어떻게 되느냐? 네. 관목이 떨기나무고 교목이 큰 키나무다. 네. 이걸 또 영상을 듣고 나면 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막 간단합니다.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목 보면, 관목은 물대일관이다. 물대일관이다. 그리고 나무목이다. 이 물을 댄다는 것은 이제 물을 따른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뜻이 나무가 더부룩이 자라난다. 더부룩이 나는 것. 아주 크게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부룩이 나는 막 그런 것을 얘기한다. 왜 이것이 이런 뜻을 가지게 됐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쓰인다. 그래서 관은 삼수의 황세관이다. 네, 황세관은 이렇게 발음으로 보였다. 소리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일단 보겠습니다. 나무목은 물론 나무의 뿌리다. 그렇죠? 이쪽이 나무의 뿌리고 나무의 줄기고 이렇게 남은 잎이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된 것이 지금 현재 나무목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목이다. 자, 교목은 어릴 요자와 높을 고자예요. 그러면 이제 아시겠습니다. 높을 고자와 관련된 비슷한 글자가 쓰여져 있는 것이 큰키나무다. 이렇게 되겠죠. 발음도 물론 비슷합니다. 고와 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윗부분이 이제 어릴 요자다. 그리고 높을 고자에 요 부분이 이제 돼지 해머리 두가 이렇게 빠져 있는 생략된 모양으로 합쳐졌다. 그래서 높다는 뜻과 막 발음도 이렇게 가지고 왔다. 어릴 요는 그럼 무엇이냐? 위쪽이 좀 꼬부라진 모양이다. 네. 높은데 뭔가 위쪽에 이렇게 좀 꼬부라진 모양이 나타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목이다. 그러면 교목은 발음으로 봐도 높을 곶자는 고목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되고, 이 글자를 알게 되면 높을 곶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교목은 큰 키나무다. 그러면 반대가 되는 관목은 작은 나무다. 이렇게 되겠죠. 관목은 보면 사전을 보니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키보다 좀 키가 작다. 근데 사람 키보다는 뭐좀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리고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다.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줄기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지가 난다. 이런 것은 줄기와 가지가 구분이 잘된 것이죠. 그렇지만 관목은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치 않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관목이다. 우리가 개나리 같은 것, 그리고 또는 무궁화나무라든지 이런 게 보면 감나무라든지 뭐 은행나무라든지 하고 좀 다르죠. 감나무다, 은행나무다 하면 줄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지가 올라가는데, 다른 개나리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가지가 밑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잘라져 나온다. 그래서 이것은 커질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원줄기와 가지의 구분이 분명치 않고 밑동에서 가지를 많이 치는 나무다. 밑에서부터 아예 가지를 많이 친다. 반대되는 교목은 일단 줄기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나서 이제 가지가 친다. 그것이 이제 교목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관목이다. 무궁화다, 진달래다, 막 앵두나무다. 이런 것은 다 관목이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말로는 떨기나무라고 한다. 떨기나무. 자, 떨기. 우리가 뭐, 한떨기, 장미꽃,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식물의 한 뿌리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더부룩하게 된 무더기. 이런 무더기로 이렇게 피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교목은 이제 반대죠. 줄기가 곧고, 굵고, 높이가, 막 여기서는 사진에서 뭐 8m라고 했는데, 8m 되지 않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나무를 얘기한다. 수간. 수는 나무 숫자죠. 줄기간입니다. 나무의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뚜렷하다. 그렇죠?
소나무다, 뭐 향나무다, 감나무 이렇게 보면 줄기가 있고 가지가 확실히 구분이 잘 된다. 그것이 교목이다. 그리고 수가는 하나다. 나무의 줄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다. 큰 것이. 그렇죠? 그리고 가지 밑부분까지의 수간의 길이가 길다. 이본 줄기가 상당히 높다, 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나무, 향나무, 감나무 따위가 있다. 순 우리말로는 큰 키나무라고 한다. 자, 글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물대관이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무가 더부룩이 난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글자를 쓰는 나만을 보면 관계, 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물대일관이에요. 물 댄다, 물을 댄다, 그렇죠? 그리고 개도 물을 댄다. 우리가 관계 농업이라 한다. 물론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물이 항상 필요합니다만은 특별히 물을 대어서 이렇게 물을 공급해주는 막 그런 농업을 관계 농업이라 한다. 관불이다. 불은 이제 부처님 할때 불이에요. 부처상, 뭐 동상이 되든 석상이 되든 부처상을 예, 물을 댄다는 것은 이렇게 뭐 향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상을 깨끗이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 모임, 그런 법회를 관불회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장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가끔 듣습니다. 창자를 뜻한다. 그렇죠? 우리가 창자를 좀 씻어낸다. 관장한다. 네, 관장. 관정이다. 정은 이제 정수를 얘기하죠. 머리에 뭔가 뭐 물이나 기름이나 이런 것을 따르는 의식. 그것을 관정이라고 한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의식, 왕이 된다든지 또는 왕세자를 세운다든지 할때 특별한 물이나 기름을 붓는 의식, 그런 것을 관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관촉사, 은진미륵이 있는 관촉사가 이 글자를 쓰는 걸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물될 관자와 촛불촉이다. 네. 자, 노플교는 글자가 또 많이 있죠. 나무목을 붙이면 다리교다. 예, 높은데 나무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다리다. 육교라. 예, 그렇죠? 땅에 세우는 다리다. 또 사람 인변을 붙이면 이것도 높다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가 교포, 해외 교포 할 때도 이 글자를 쓴다. 그리고 화살실을 하면 바로 잡는다. 바로 잡을 교다. 화살이 이렇게 좀 삐뚤었다. 그걸 바로 잡는다. 그래서 교정을 한다 할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술에 글을 하면 가마교다. 가마. 예. 교꾼이다 하면 이렇게 가마꾼을 얘기한다. 가마를 듣는 사람을 교꾼이라 한다. 그리고 여자 예를 넣으면 아리따울 교다. 애교. 그렇죠? 네. 그리고 위에 초두를 넣으면 메밀을 얘기한다. 메밀교. 그리고 보리맥자를 붙인 교맥이라고 하면 이제 메밀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맛자를 넣으면 교만하다. 그 교만하다는 그런 글자로 쓰인다. 네, 오늘 관목과 교목이라는 것을 가끔 접할 때 어느 것이 관목이고 어느 것이 교목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요 교자와 고자가 비슷하다. 그리고 이 글자에도 노플고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헷갈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